셋, 네, 여러분. 셋이 애찬이 다음으로 하게 됐어요. 원래 3시쯤이면 잠을 자거나 보통 저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럴 시간인데, 여러분, 사람은 잘 뽑아야 돼요. 딱 12시면 됐으면 참. 지금 여기는 제가 혼자 쓰는 방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께 제 방을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어우, 깜짝. 어우, 왜 그러세요? 자, 오늘 뭐할 거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숙소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봤는데, 여러분이 제 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방을 살짝만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게임하려고요. 오늘 숙소에서 애들이 먼저 촬영을 많이 했는데, 이것저것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꽤 많이 출연했죠? 그래도 이번에는 제 방이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방에는 제가 사실 귀차니즘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귀차니즘을 좀 해결할 것들이 좀 있는데,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여러분, 강추입니다. 딱 자려고 누웠는데 불을 안 껐어. 일어나서 그걸 끄고 다시 잠자리에 누면 살짝 이게 잠이 깨요. 그걸 제가 싫어서 저는 핸드폰으로 와우 방에 불을 켭니다. 불 끄고 보여드리면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살짝만. 근데 머리가 너무 많이 상했어요. 자, 일단 너왜 그러니? 제 방을 공개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보여드려야 되지? 일단 바로 문 들어왔을 때를 보여드릴게요. 네, 제 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넓지도 않고, 그렇게 좁지도 않고, 일단 침대가 있고요. 거울 이용으로 쓰고 있지만, 이게 뭐라 그러더라, 이걸? 이게 뭐였지? 스타일러? 네. 큰게 있고요.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고요. 그리고 제 간식채, 요즘 간식채 팝콘이 있습니다. 영화 볼때 이게 이것만한 게 없어요. 이거에 콜라 한잔 얼음 딱 넣어서 두 상자를 샀는데 많이 먹었고요. 여기는 자전거 용품들이 있고, 자전거 닦을 때 쓰는 용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라텍스 장갑.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옷장이고요. 이거는 그제 기타. 여러분 아시나요? 그 엠넷 찍을 때 지성이가 날렸던 드론. 궁금해서 갖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방치해 뒀습니다. 이 침대 여러 선들, 지성이가 준 젤리, 그리고 제 책상입니다. 요즘은 컴퓨터 많이 안 하는데 이렇게 책상 있고요. 뭐 끝이에요? 딱히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따로 없고요. 근데 제 방이 좀안 좋은 게 조명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너무 위에서 저를 때려 박아요, 조명이. 그래서 굉장히 눈이 부실 때가 많습니다. 특히 밤에. 나중에 한번 조명을 사봐야겠어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딱 방에 박혀 있기 좋은 그런 구성입니다. 컴퓨터 하다가 힘들면 바로 뒤로 가서
침대에 누우면 되고, 여기 굉장히 오래 있기도 하고, 침대 오래 있기도 하는데, 하나 더 있다. 이 인형이 있는데요. 제가 수많은 인형들이 있었는데, 정리를 하고, 하나만 갖고 있는데, 이 인형이 바로 도영이 형이 사준 곰 인형이에요. 코코. 이게 되게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가끔씩 베개 대신 쓰거든요. 너 먼지 왜 이렇게 많니? 근데 너무 많이 제가 써서 그런 건지, 막 뜯어지고 막 그래. 조명이 너무 밝아. 이렇게 보시면 찢어졌어. 손 안에 손 만질 수 있어. 제가 유일하게 항상 책상에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드림쇼 했었을 때 그때 나왔던 굿즈 상품인데, 이걸 제가 다른 사진들은 보면서 이거 멋있긴 한데, 이거 멤버들 잘 나왔다, 이거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걸 보면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뭘 보면서 느꼈냐면요, 자켓 촬영에서 찍은 거 말고 이런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직접 라이브 할때 찍힌 사진들, 이런 거 보니까 되게 그때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이게 비욘드 라이브였지만 그래도 드림쇼 할 때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아쉽지만 팬분들이 이렇게 화면으로밖에 못 만났었지만, 멤버들끼리 이렇게 있는 모습이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7 days a week, 난 어땠니? 퍼즐 피스 의상으로 입은 무대도 굉장히 좋았고요. 드림이 멋있게 하는 무대도 좋지만, 이게 신나고 밝은 날에 트리거 더 피버 할 때의 모습을 더 좋아하거든요. 멋있게 하는 거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있는 모습에서 이렇게 웃고 재밌게 무대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게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리허설 현장도. 자, 어떻게 보면 위고 뮤비 때도 그렇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드림은.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콘서트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비욘드 라이브 말고 직접 여러분 볼수 있는 그런 무대. 와, 이렇게 보면 거의 저 머리 없는 사람 같은데 지금? 머리도 많이 길고 머리도 많이 상하고 머리도 색깔도 많이 빠졌죠.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머리를 만지는 대로 다 넘어가요. 근데 저는 숙소 있을 때 굉장히 움직임이 간결하거든요. 보통 밖에 있을 때뭐 운동할 때는 굉장히 뛰어다니고 막 활동적인데, 오히려 집에 있으면 진짜 가만히 있거든요. 활동 반경이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저기 여기 있다가 넘어가고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여기로 이렇게 넘어지고, 그렇지만 답답하지 않아요. 전형적인 집돌이입니다, 저는. 숙소에 있을 때뭘 하냐면 대부분 영상을 많이 보죠. 영상을 많이 보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지성이랑도 놀기도 하고, 배고프면 나가서 밥 먹고, 부엌에서. 그러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뭐 마실 거나 갖고 와야겠다. 잠깐만요. 콜라. 제가 물 다음으로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얼음이 있어야 돼요, 숙소에 있을 때는. 얼음이 없으면 뭔가 심심해요. 저희 아버지가 얼음을 굉장히 씹어 드시거든요. 근데 저도 얼음을 씹어 먹는 거 좋아해서 얼음을 항상. 시원해요. 상황만 좋았으면, 사실 전 새벽에 가끔씩 자전거 타고 한강 가거든요. 이런 새벽에도. 오히려 이럴 때 한강에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해소할 겸, 바람도 쐴겸 한강 가서 바람 쐬면서 자전거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차마 좋았으면 나가서 자전거 타면서 야경 보고 이런 걸 찍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아쉽네요. 뭐 언젠간 그걸 찍을 날이 오겠죠? 다른 형들이랑 애들은 뭘 했으려나 궁금해지네요.
굉장히 우리 숙소가 재미가 없어요, 생각보다. 잘 놀긴 노는데, 나름 재밌긴 한데, 보는 사람은 그렇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저희 보통 요즘, 맨날 업데이트 하래. 스피커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설마 스피커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스피커에서 스피커가 문제는 아니었네요. 다행이네요. 놀래라. 이 스피커는 저희 친누나가 생일 선물로 사준 스피커입니다. 사실 게임을 하려고 이거 사긴 했어요. 컴퓨터를 게임하려고 샀는데 게임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게임은 핸드폰이 좀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동하면서 보통 핸드폰을 쥐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한번 해볼라 하는데 이게 왜 이러니? 너가 내 아까운 시간을 뺏어가면 안 된다, 야. 너무 요즘 안 썼다고 나한테 너무 반항하는 거니? 업데이트가 6% 말이 되니? 이참에 켜질 때까지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추가한 곡. 여러분 아시나요? 이 노래도 진짜 좋아요. 이거 콘서트에서 보면 되게 소름 많이 돋아요. 태민 선배님의 솔저. Falling. 잘때 들으면 되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잔잔한 노래 되게 좋아요. 신나는 노래도 좋긴 한데 무대하는 음악들이 거의 다 신나는 노래거나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핸드폰으로 그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카트라이더. 게임이 좀 단순하잖아요. 근데 단순하면서도 어렵거든요. 카트라이더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시가 넘어가면 랭킹전이 종료가 돼요. 근데 저는 랭킹전만 돌린단 말이에요. 2시가 지나면 흥미가 떨어져요.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러니? 여러분, 컴퓨터 업데이트는 미리미리 합시다. 귀찮아서 컴퓨터 업데이트 미리미리 안 했다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하세요. 여러분들도 요즘 밖에 못 나가고 집에만 있다 보면 공감하실 텐데 밤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지면 진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를 사람이 손을 못 놓게 하는 것 같아요. 너튜브라는 게. 진짜 잘 만들었어요. 자동차 래핑. 그거 한번 빠져갖고, 그 어제 계속 봤고, 예능 같은 것도 한번 빠지면 계속 보고, 그다음에 영화나 드라마 추천해주는 영상들도 한번 빠지면 다 보게 되고, 보다가 힘들어서 안본 적도 있어요. 영상 찍기 전에 혜찬이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찍다가 심심해서 연락이 왔나 봐. 뭐할 거냐고. 그래서 어? 오? 오? 왜? 57% 줄었어요. 이게 왜 이러니? 너왜 이러니? 보통 멤버들은 롤을 많이 하더라고요, 롤. 근데 저는 그런 게임하고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성취감 있는 게임이나 1인칭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발 이거 한 시간이 끝나기 전에 제발 내가 오늘 하려던 거는 수다를 떨려고 한게 아니야. 그리고 저는 오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나에게는 시간이 없다. 레인보우 맨날 알뜰 나온다고 배그 열심히 연습했었는데 회사 게임은 확실히 재능이 있어야 돼. 저번에 한번 지성이가 자기 배그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 컴퓨터로 배그 한 적이 있어요. 배그 하다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아! 어디서 쏜 거야? 배그하면 심장이 너무 아파요. 아, 근데 6시, 7시 이 시간인 사람이 누구였지? 야, 냥냥. 파이팅! 너무 애매한 시간이다. 자다가 일어나야 되나? 아니면
안 자기에는 또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 다음날이. 저는 그 시간에 가끔씩 해 뜨는 거 보면서 자전거 타러 가거든요. 배가는 지성이가 제일 웃기거든요. 놀래는 거 진짜. 지성이가 겁도 많고 놀래기도 잘 놀래거든요. 한번 놀라면 진짜. 어? 내시네요 여러분들. 새벽에 자기와 혼자 얘기하면서 열심히 놀고 있는 채널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렇게 있어도 재밌어요. 이렇게 여러분께 일상 보여드릴 수 있어서 재밌었고, 비록 게임은 정말 못했지만 컴퓨터 때문에 못했지만, 그래도 다음에 또 릴레캠이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만나요. 안녕. 자, 다음 시간 누구죠? 다음 분 나와주세요. 카메라 꺼야 되는데. 카메라 꺼야 되는데. 게임 시작했어. 카메라.